좀 시켜놓은 것도 하고, 얘가 이게 잘 나왔더라고. 어디 제품인지 잘 몰라. 그리고 요기쯤에 김을 먹다가 김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더라고. 무쌈. 고기 싸먹을 때 많이 싸먹잖아요. 무쌈, 이게 어디다 싸먹냐? 만두 싸먹을 때 싸먹어요. 아삭아삭하죠? 들리시나요? 마늘, 그리고, 요것도 있네요. 단무지. 단무지도 식당용 큰거 있어요. 엄청 큰 거. 그게 한 5,000원인가? 쌀 때는 그 세일감이 2,000원, 3,000원밖에 안 가고, 요만한 거 있잖아. 엄청나게 큰거 막. 이게 뭐몇 킬로짜리? 3킬로짜리인가? 그것도? 5킬로짜리? 하여튼, 큰게 얼마 안 가요. 몇천원밖에 안 가, 단무지가. 우리가 라깨로 조그만한 거 이렇게 가정용으로 사면 겁나게 비싸요. 근데 이게 식당용 식자재마트 가잖아요. 이게 상상을 초월하겠어요. 안 그래도 싼데 그거를 갖다가 세일을 또 해. 그럼 뭐 케찹 같은 게는 막큰게 3kg짜리가 막 저기 천 몇백 원에 팔기도 해요. 근데 이게 편의점이나 이런 저기 개인용으로 쓰면 겁나게 비싸죠. 치즈도 이런 거 저기 잘 사면 만 몇천 원에 사요. 100몇짜리. 치즈 같은 경우는 국 끓일 때한 번씩 넣거나 아니면 샌드위치로 먹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비단 식량으로 요즘 언제 이제 뭐 코로나나 뭔 일로 해가지고 고립될지 모르니까 라면 한 박스는 이렇게 하나씩 쟁여놔요. 나중에 이제 비단 식량으로 이제 쓰죠. 그리고 여기는 이제 쌀하고 여러 가지. 쌀하고 저기 뭐 미역. 왜냐면 미역이 가성비가 짱이거든. 근데 항상 제가 겁나게 오래 먹고 나중에는 맛이 좀 상해가지고 버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혼자서 이게 다 편하니까 못 먹어. 이거 뭐냐고요? 김. 콩이구나. 검은콩. 얘는 김. 이거는 쌀로 돼 있는데 꺼야 돼, 아직 된다. 빗나가는 김이 빗나가는 미역. 예전에 김이 굉장히 비싼 음식이었는데 요즘은 겁나 싸. 예전에는 김이 부잣집이나 먹던 저 음식이었어요. 저 어렸을 때만 해도. 근데 특별한 날이나 좀 먹을 수 있지. 아무 때나 못 먹던 음식이었어. 근데 요즘은 김이 겁나 싸. 막 싸. 막 싸. 자, 여기는? 여기 화장실 이제 두 개나 있죠? 여기 세탁기하고. 여기 풀옵션이라서 여기서 다, 이런 전자제품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요. 몇개 가구하고, 저 탁자하고, 요거 몇개 빼고는 원래 이제 풀옵션으로 다 있던 거예요. 이걸 한번 열어볼까? 그렇지. 이렇게 열어보는 것도 괜찮겠다. 근데 제 이게 작업대, 이제 작업, 이제 저기, 요게 그 어떻게 보면 저 데이터 자료를 다 해요.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는데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. 근데 은근히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장비도 다 구입을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요. 그중에 장비도 우리 로디가 제일 비싼 장비지. 어디 갈때 촬영 장비나 이게 저기 현장에서 이런 여행 컨텐츠나 현장 풍속 컨텐츠 찍으려면 거기서 집이 거기서 뭐 저기 텐트 치고 잘수 없잖아. 그러면 차에서 자면 그게 제일 좋아요. 장비로서는 아주 로디가 아주 우수하죠. 요번에 구입한 제 아이고 제 이제 새로 차를 장비인데